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요. 도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유치원, 뭐 특수학교까지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바쁘신 부모님들은 다들 걱정이 앞서실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이 방학이라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인정 아나운서는 방학 때 되면은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뭐 여행도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네. 뭐 학기 중에 못했던 취미 활동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방학 맞은 우리 학생 친구들 모두 모두 행복한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학 네. 보내면 좋겠어요. 네. 이번 방학 때 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강한 방학 보내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힐링 그리고 치유 나 필요할 때 네.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많이 먹어서 많이 좀 푸는 편인데요. 우리 부부분은 어떻게 푸세요? 뭐 가끔 오름을 간다거나 이렇게 자연과 같이 하다 보면은 뭐 괜찮게 좀 약간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 정신을 맑게 한다는 느낌. 그래서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네. 소개할 곳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요? 예, 오늘 소개할 곳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치유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떻게 치유하고 왔을지 함께 봐보실까요?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심심해 죽겠네. 어디 해수욕장을 가야 되나? 계곡을 가야 되나? 뭐하지? 한국의 삼촌 뭐예요? 어머, 얘들아, 안녕.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놀러 가? 텃밭으로? 나도 같이 놀아줄 거야? 네! 그럼 같이 놀아볼까? 네! 고! 아이들과 함께 텃밭으로 놀러간 좌선생.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그곳에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만큼 즐거운 일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우와, 텃밭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한경면의 한 농장. 주말 아침 농장을 찾은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추며 깻잎에 방울토마토까지 야무지게 따고 있었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막 뜯어도 돼? 이거 저희가 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심었다고? 네. 여기 선생님들이 심은 거 아니고? 네,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심고 물도 주고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삼촌도 좀 따도 될까? 같이 해도 돼? 네, 삼촌도 같이 따요. 채소를 수확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사랑스러웠는데요. 혜민아. 네? 삼촌 닮았지? 해바라기. 너 닮았다. 와, 이게 혜민이가 이거 지금 직접 다 한 거야? 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오, 여기 보니까 샐러리도 있고, 우와, 방울토마토 되게 예쁘다. 네. 우리 예쁘죠? 와,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깻잎도 있다. 깻잎도 우리가 직접 심으니까 뿌듯해요. 심고 바로 물 주고 몇 주 지나고 기둥도 달고 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잘 자랐어요. 이 기둥도 직접 달았어요? 네. 우리 저 선생님들이 단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과 같이 달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지난 봄부터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꽃과 채소들을 심고 가꿨는데요. 특별한 선생님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치유농업사 제주도 치유농업사 협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도 몸도 더 쑥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농장 일을 하면 되게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데 얘도 표정이 굉장히 달라요. 네. 이거를 다 직접 아이들이 했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갖고 왔나요? 주말마다 와서 가꾸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해서 오늘 수확하는 날이군요. 네, 팜파티 하는 날이에요. 팜파티. 요즘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작물을 기르면서 안정을 얻는 이른바 치유농업이 인기인데요. 치유농업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텃밭 수업 마지막 날. 그동안 LG중지 키운 작물들을 수확하고 직접 요리해 먹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수박 화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야, 얼마나 개구쟁이 아이들도 요리할 땐 집중력 최고였는데요. 수확의 기쁨과 함께 달콤한 성취감도 맛봤습니다. 이 꽃들도 아이들이 손수 심고 가꾼 것들인데요. 꽃은 키울 때뿐만 아니라 만질 때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샘솟는다고 하네요. 진짜 레몬향 나는데? 내가 레몬향 나는 꽃을 땄네. 이번엔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꽃을 누르고 찍고 참 재밌어 보이죠? 안녕.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꽃을 천에다가 물들이는 거 하고 있어요. 꽃을 천에다가 물들이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오, 너무 이쁘고 너무 향긋하다. 텃밭에 와서 수업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키우고 물 주고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율아. 네. 오늘 수학 말고 평소에도 네. 수업을 많이 했죠? 네. 어떤 점들이 있었죠? 어떤 수업들이 있었죠? 사람 얼굴을 그려서 꽃을 따가지고 머리카락에 만들어주는 것도 있었고 네. 과자에다가 참치 올려서 먹는 수업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은 전문 치유농업사와 함께 작물의 한 사리도 직접 경험해보고 농장의 자원들을 이용해 놀이 수업을 하면서 생태 감수성도 쑥쑥 키워갔는데요. 이런 치유농업 활동들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폭력성 감소와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텃밭 수업을 통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또 선수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벌레를 보거나 뭐를 봤을 때 비속어 좀 많았습니다. 비속어. 네, 비속어들이 네. 많았는데 근데 이게 점점 해기가 진행을 되면서 좀 비속어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치유농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의 뭐 표정 변화라든지 아이들의 뭐 행동 변화라든지 그런 게 보이나요? 확실히 눈에 띄어요. 왠지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밝아요. 항상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식물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맥파 측정기를 활용해서 텃밭 활동 전후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렇게 측정을 하는군요, 스트레스를.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우리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트레스 검사를 저희가
처음에 검사하고 그다음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사회적 문제들이 영향력이 끼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전에 처음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식물을 키우며 공감 능력도 키워주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도 돕는 치유 농업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져 보였는데요. 치유 농업사 굉장히 생소한데 치유 농업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유 농업사는 그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나 그 노인 대상자 여러 대상자들의 그 심리 인지 사회적인 그런 치유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치매 인지증을 가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14분 치유 농업사들의 농장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록 식물은 바라보기만 해도 뇌파를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초록의 자연과 함께 활동하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촌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가 주말 농장, 뭐 농촌 체험 주말, 뭐 농장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치유 농업사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통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농장 주분의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국가 자격 시험을 합격해서 함께한 치유 농업사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그 제주에서는 10분의 치유 농업사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치유 농업사 자격증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제 9월, 10월에 1차, 2차 이제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치유 농업사분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이렇게 군데군데 지역마다 다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성 기관을 통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농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좀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 정종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분을 만나고 왔나요?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더 행복한 이야기. 네. 항상 제 앞에 순서에서 우리 좌 선생님께서 늘 이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항상 고생하시고. 항상 부러워했잖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네. 좋은 데 갔어요? 엄청난 좋은 데 다녀왔죠. 네. 네. 카페? 요즘은 카페라고 하지만 제가 다녀왔던 곳은 바로 다방입니다. 다방이요? 장인장 나와서 다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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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네. 대체 저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지 우리 직원부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오늘은 저희 커피 마시고 네. 예,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쌍화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다녀온 다방은요 물론 그런 다방도 있지만 아주 마음 따뜻한 특별한 공간의 다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공간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다방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태양이 더워. 싫어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 가만히 있어도 막 땀나고. 너무 더워 피디님. 진짜. 더워 죽겠네 진짜. 아유 구두 신고 긴바지에. 시원하다. 여기? 덥게 입었네요. 다방인데 다방. 야 요즘 카페라고 다방이라고 하는구나. 다방 어때 다방? 콜? 다방? 와 다방? 좀 특이한 다방이네 이거. 야, 나 이런 레트로 감성 다방이에요 여기가? 어디 가신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다방이면 이 메뉴판을 딱 걸어놓고 사장님 의상이 아이스커피 음료면 음료 이게 딱 해주셔야죠. 너무 더워요 빨리. 근데 뭐 다방은 다방인데
좀 조금 다른 다방이기도 하고 같은 다방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조금 이따 차는 제가 드릴게요. 네.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아, 터프하십니다. 지원이 누가 됐든 누구나 오면 환영하는 이곳은 삼달 다방입니다. 와 구수하다. 뭐지 이게 둥글레 차도 아닌 것이. 맛은 약간 둥글레 차 맛 네. 비슷하죠. 향도 좋고. 요 뭐예요? 안에 뭐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무예요 무. 무요? 무? 직접 농사 지은 월동 무입니다. 무를 농사를 지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귤 농사도 네. 좀 짓고 무 농사도 좀 짓고 뭐 가끔은 노가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가끔 기획도 하고. 아 근데 어떻게 그 무로 어떻게 차를 우립니까? 성산 지역이 이제 월동무를 많이 농사짓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여기서도 농사지어서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직접 농사지어서 건조해서 차를 만든 로스팅한 그런 해서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와 무를 아, 뻥차라고 무를 뻥튀기 아 그래서 무뻥차예요? 진짜 무를 뻥튀기 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무밭을 일구며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문화를 향유하는 삼달다방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펼치는 이곳 삼달다방.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달다방은 사람과 사람이 좀 이어지는 선한 영향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다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잘 찾아왔습니다. 아니, 마음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벌써. 무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허허벌판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찾고 계시군요. 제일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땅 파는 거? 네. 네, 맨발로 흙에서 막 밟고 노니까 이런 밭 이렇게 넓은 밭이 아니면은 막 뛰어놀고 흙 파고 맘대로 못 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밭을 통째로 이렇게 비워주셔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불 피우기도 하기가 힘든데 불도 이렇게 피워가지고 고구마랑 옥수수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들 못했던 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다방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본격적으로 삼달 다방에 대한 강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주 이제 삼달 다방을 시작하기 전에 2013년 10월 17일 제주에 이제 강정이라는 마을에 책마을 프로젝트를 갖다 했었었고요. 그 책마을 프로젝트를 갖다 할 때 세월호를 빌려서 책을 싣고 사람 한 500명 컨테이너 이렇게 실고서 내려오는 프로젝트를 갖다 했었는데 그 선상 문화재의 전체 총감독을 제가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잘 그 일 자체는 너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그렇게 같이 왔었던 세월호가 가라앉게 됐었던 거고요. 심리 정서적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쇼크이고 두 달 넘게는 상당히 큰 심리적 충격이 있었던 시기죠. 이야, 아니 이게 무슨 우연입니까? 그러게,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삶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방장님은 제주도로 내려와 삼달다방을 만들게 되었다는데요. 얼핏 보면 일반 게스트하우스 같지만 이곳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배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랍니다. 저 이런 감성 되게 좋아해요. 이런 감성, 레트로 감성. 아니 이거 저도 좀 예약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숙박 그 어플 어디서 예약을 하면 될까? 이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좀 이런 이제 공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네. 특별하게 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보통은 이 공간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익적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이용을 좀 하고 있는 공간이긴 해요. 네. 아니 뭐
특별히 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들 알고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몰랐네. 뭐 선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공간이긴 하고요. 삼달다방의 공간들은 모두 배리어 프리 존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건축 당시에 휠체어 사용자가 높이를 맞추고 회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지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턱을 모두 없애고 창문은 낮게 배치.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삼달다방은 휠체어를 탄 사람도 비장애인들도 누구든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닥이 턱이 약간 그게 자신 있고 똥이 산다다 보면 장인도 그늘을 만들고 덮겠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7월의 어느 날 삼달다방엔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달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출간되면서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열린 것인데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과 함께. 책 안에는 삼달다방 방장인 이상엽 씨의 이야기부터 지난 9년간 이 공간에 머물렀던 13명의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오래 했었던 친구고 청소년 활동을 오래 하는 동안에 잠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던 친구였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삼달다방을 그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찾아온 곳이었죠. 그런데 삼달다방에 와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을 때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친구가 설거지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에 한 달을 살고 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다시 살겠다고. 너무 고마운 얘기였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만드는 일이 아니고 그 친구를 소개했었던 그 친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끔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 그 선한 영향에 의해서 삼달다방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있다.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사람을 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참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쉬었던 공간, 벤치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마주보고 설계하셨더라고 보니까 참 재미난 벤치예요. 이거 뭐 벤치로 쓰면 벤치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네이기도 해요. 그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예, 그네처럼 생긴 그네 같죠. 그러고 보니까. 그네는 사실은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그네고 비장애인도 탈 수 있는 그네. 그래서 누구나 탈 수 있는 누구나의 그네 같은 의미를 담은 그네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비장애인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과 가치들이 담겨져 있긴 해서 누구나의 그네. 누구나 그네. 누구나 그네. 와. 여기서 생전 처음 그네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그네를 탈 수 있는 세상과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바이킹 같은 느낌이 나름대로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는 했고요. 네. 힘은 지금 딱 좋아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약간 무서워하는 거. I see trees of green.
네, 정말 이렇게 보는 내내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다방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다방보다는 이게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공간에 오게 되면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인종과 민족, 성, 정체성 등 모두가 다 자유롭고 환영받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온 사람 없다라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환영받아야 되겠죠. 제주도에도 사실 무장의 여행 코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행을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발에서부터 사실 막힐 수가 있는데 이런 3달 다방 같은 곳들이 좀 많이 생겨서 모두가 정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장면들이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께서 이 3달 다방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쩌면 다른 곳곳에 있는 숙박업소나 카페 시설들이 이런 턱 없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게 더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네. 정말. 아. 정말 그 화면 보는 내내 이상혁 그 대표님의 그 말씀, 투박한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묻혀져 있는 그 따뜻한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방이었구나, 3달 다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욕심이 났냐면 3달 다방 같은 점이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늘어나면 어떨까? 3달, 4달, 5달, 6달. 그렇죠. 아, 예. 100달까지. 계속 늘어나. 세계로. 네. 세계 속으로. 예. 애써 웃으시는데요. 네. 너무 다방.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네, 3달 다방이 정말 확장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호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자,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격렬하고 또 날카로운 두 분,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어르신분들과 대학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아마 그 한국국제대학교 이게 경남 진주에 있는 모양이죠. 재정난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대학교가 파산한다는 거는 참 드문 일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고 그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은 괜찮은가 이 걱정들로 좀 관심이 옮겨갔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사학비리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의 그 문제 이제는 뭐 생존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두 분 제주국제대학교 올해 신입생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 30여 명, 신입생을 30여 명밖에 못 뽑은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 한 학급 숫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유치원 숫자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못 뽑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제한, 장학금 제도를 줄 수가 없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뽑지를 못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신입생 수를 33명 뽑아서 운영될 수 있는 대학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된 거죠. 운영 자체가. 예. 사실 이제 제주 국제대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학령 인구가 많이 네, 감소했죠. 네, 학령 인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대학교는 그 직전에 학령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때 기준으로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좀 재학생들도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가 좀 이렇게 명성이 좀 떨어지거나 재정이 예예. 부실하면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아. 좀 학교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재단 쪽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 지방대학들은 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나저나 일단 제주대학 제주국제대학교로 좀 얘기를 가져가 보면은 그 재정 기여자 공모 이거를 예. 시도를 했던 모양이죠. 당장 답이 없으니까 예.
누군가로부터 자본을 이제 유치해가지고 예. 이제 그 조직이 대학 운영을 쭉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예.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정 기여자 공모의 움직임을 예. 한 주체가 예. 재단 측이 아니라 교직원과 이제 그 교수들 예. 뭐 학원 정상화를 하기려고 하는 예. 그런 쪽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사학법에 의하면은 이제 재단의 재정이 부실하면 예. 새로 이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그 대신에 이제 결국은 학교의 운영이라는 건 재단법인의 이사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진을 몇 명 이상 이렇게 또 선임권을 주고 뭐 이런 예.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시도됐던 재정 기여자는 예. 그 재단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된 거라서 아~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재단이 완전히 예. 재단을 개편하는 학교 재단법인이 개편하는 형태로 어떤 재정 기여자랄까요, 아니면 재정 투여자 이런 분이 나선다면 예.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실 대학에 과연 네.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교육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래도 경제적인 동기가 있어서 투자한다 그런 건 사실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사학의 문제가 어떤 민간의 어떤 좋은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예예.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중간에 보면은 이제 산업정보대랑 국제대랑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탐나대학교랑. 예. 사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예. 도민 세금으로 그 탐나대 부지를 이제 매입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정상화하기를 바랬던 건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예.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 재단이 이제 받았던 돈을 예. 좀 뭐랄까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서 사실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세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탐라대 부지를 제주도가 사줬습니다. 그때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 세금으로 400억 이상을 투입한 이유는 그래도 당시 산업정보대가 예. 또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재단 측에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주장이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 예, 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 재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 근데 그 부분의 책임은 상당 부분 재단 쪽에 있는 걸로 좀 뭐 저의 주장이지만 재단 측에 있다고 보고 예, 예. 뭐 개인적 경험이지만 몇 년 전에 예. 그러면 이 국제대학교 정상화 방안이 뭘까 재단 측 입장을 이제 간접적으로 여쭤본 바가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재단 정상화 방안은 매각이더라고요. 매각. 매각. 그럼 상식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을 예. 잘 키워야 되는데 예. 본인들이 생각하는 재단 정상화의 키워드가 매각이라고 하면 제3자가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제 제주국대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이런 문제도 계속 생길 텐데 정부가 과감하게 학 예. 재단에 투자를 하고 사학하고 어떤 이제 공립성을 갖는 지금도 뭐 지원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준공영제 얘기하시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모든 대학을 똑같이 그렇게 육성하는 거는 이미 이제 뭐랄까 용량이 초과가 됐다 보니까 예. 선별 작업을 통해서 예. 어떤 구조조정을 하고 예. 정부 재정이 들어갔으면 공적인 감시나 감독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우선은 예. 거기서 우선은 학생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 간의 학생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예. 보장해주고 사실은 교직원이 문제예요. 일반 직장도 어떤 구조조정이라면 교직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 조정이 예.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논리로 네. 가면 제주국제대학교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3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예. 지금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사실 회생 가능성 자체가 거의 막혀 없죠. 있는 걸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그 교육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부 제주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 살릴 수 있는 그 학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뭐 일방적 주장이지만 예. 사실은 지금 재단 구조로는 뭘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재단이 아까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 매각을 차라리 공공에다 하는 게 어떨까 필요하면. 공공에다가. 예. 예를 들면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립대학,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도 뭐 이거는 가정이지만 그 국제대 속에 예예. 제주 지역만 할 수 있는 매우 특성화된 거 한두 개 정도를 설치해가지고 도립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니까 예.
또 하나 이제 제주 도립 대학교가 네, 좀 생겨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갈 인구가 줄어들면서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예, 그렇죠. 사실은 또 뭐 발굴 살면 되지 않겠냐. 만약 살린다고 하면 네, 예, 그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주체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느 학교의 운영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학교의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기자재도 다 그대로 두고 예. 거기서 어느 학교 소속으로 가느냐 아니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일에 제주국제대가 예. 제주대학교하고 통합이 된다고 보면은 그냥 제주대학교 어느 캠퍼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운영과 시설이 그대로. 다만 그 중복되는 교과의 어떤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예. 그 인원의 구조조정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이 소속이 국제대에서 제주대학교로 가면은 그냥 예. 학생들은 그 같은 학년에 학과 학점을 이제 수여 저 취득하고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의 묘가 이거를 예. 좀 큰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 대학교라는 그 물적 시설 예. 그리고 그 인적 구성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추가된 부속 시설로서 캠퍼스로서 예. 활용하는 게 가장 그 활용도는 높을 거로 봅니다. 원래가 교육 시설이니까 교육 시설을 그냥 쓰는 거죠. 예.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 뭐 공적 자원 투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 규모 있게 할 건 아니고 예. 우선 급한 거는 제가 알기로도 임금 체불 등등등 200억이 넘기 때문에 예. 재단이 관련된 걸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고 건물 되게 많고 땅도 좀 현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비용을 털고 나머지들은 이제 도로 넘겨서 도에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뭐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학생들이 피해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두 분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네.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 대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국제대의 경우에도 이 부실대학 꼬리표의 경영 상황까지 악화가 되면서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신입생만 해도 이 교직원 수보다 적은 한 3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걱정이네요. 맞아요. 신입생 감소와 또 재정 악화의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대학 졸립 자체까지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 것 같아요. 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당장 어떻게 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사실 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습도가 높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식중독. 거기다 이제 이 피부 질환 앓는 분 있잖아요. 곰팡이성 피부 질환 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 꿉꿉한 습한 장마철을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 방법들을 소개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어김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장마. 뽀송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장마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습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뽀송뽀송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에도 끄떡없다는 살림의 여왕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이자 살림 구단 김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신발 탈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요. 신문지를 뭉쳐서 이렇게. 그러면 예쁜 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신발 안에 넣어주시면 신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형태가 잡히면서 베이킹소다의 흡취 기능을 살려서 냄새를 빨아들이고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신발을 빨지 않아도 구두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신문지 활용,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그나 카펫 밑에 깔아주어도 좋고요. 둘둘 말아서 이불장 사이사이에 쏙 집어넣어주세요. 옷장 문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살살 넣어주면 습기 못 견디겠죠? 습기가 많은 바닥을 닦을 때는 마른 걸레를 써야 한다는 거 다 아시겠죠? 집에 있는 작은 양초를 켜주면 화장실 습기도 냄새도 잡아준답니다. 굵은 소금은 뭐에다 쓰는 걸까요? 살림 공간에 넣어주면 습기를 없애준답니다. 아,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면 물로 변해요. 놀라지 마시고 햇볕 좋은 날 햇볕을 맞추시면 다시 소금으로 결정화가 돼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1년 내내 특히 장마철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마 관리인 것 같아요. 도마는 나무라는 특성 때문에 물기를 흡수를 해서 잘 배출을 안 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리고 얼룩이 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름을 이용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몰랐네요. 우선 사포를 이용해 매끈하게 한번 다듬어주고요. 식물성 기름을 뿌려준 뒤 기름이 골고루 잘 배도록 칠해줍니다. 한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대요. 장마철 관리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를 하실 때 다 이렇게 선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닦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 집집마다 다 있죠. 살균소독제.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시면 냄새도 살균도 청소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집에 살균소독제 다 있으시죠? 이렇게 뿌려준 뒤 닦아내면 어머나 진짜 깨끗하네요. 탈취 기능도 있지만 살균제이기 때문에 냉장고 내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마 비법 알려주신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인 것 같은데요. 천연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다회용 제품들과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구별 가게라고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천연 제습제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흔한 물 먹는 제품 용기도 보이네요. 습기를 잡기 위해서 제습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습제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제습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제습제 궁금한데요. 재사용 용기에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넣어준 뒤 테두리에 풀을 발라줍니다. 종이를 붙여주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저는 제습제 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먹고 남은 이런 페트병이 있으실 거예요. 페트병 절반을 자르시고 뚜껑 부분에 구멍을 남겨준 다음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꼭 끼워주신 다음에 역시나 염화칼슘을 듬뿍 넣어줍니다. 종이로 감싸 고정시켜주면 완성! 환경도 건강도 지키는 천연 제습제네요. 플라스틱도 아끼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습제를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천연화공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돌가루 같이 생겼어요. 이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게 습기나 냄새를 빨아들여서 제습과 탈취에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화산석을 주머니에 넣고 습기를 제거하고 싶은 곳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24시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주방에서 뭔가를 하시려는데요. 환기를 위해 열어주고요. 바로 행주 삼기입니다. 과탄산소다만 넣어주면 아주 쉽다고 하네요. 네, 보통 그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만 이 과탄산소다 가루는 이제 리필샵에서 소분해서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삶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과탄산소다에 삶아주면 이렇게 하얗게 세균 걱정 없는 행주가 됩니다. 일반 부직포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입으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연 오가닉 소창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무해하고 그냥 우리 아이에게도 네, 좋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장마철 습기도 잡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습기 때문에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장마. 알뜰한 재료로 똑똑하게, 천연 재료로 건강하게 장마 슬기롭게 보내봐요. 네, 이 장마철에 습기 제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름철 실내 적정 습도가 50-60%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유지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팁이 꿀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덥지만 보일러 난방을 한 1-2도 정도 약간 높게 해서요. 올려놓으면 이 곰팡이 제거와 또 습기 관리, 이런 피부 질환 관리하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장마철에 조심해야 하는 거 바로 식중독이잖아요. 네. 여름철에 음식 한번 잘못 먹어서 탈라면 너무 오래 가요. 고생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 등의 조리기구들 정말 잘 닦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먹고 그렇죠. 이제 바로 버리는 게 좀 좋다고 욕심내면 합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욕심내면 오래 보관해놓으면 네. 여름철에는 안 돼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죠? 제주 밤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제주 시티투어 야간 운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야간 코스 운행이요. 보통 이제 11월 11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네, 코스를 좀 네. 소개해드리면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요. 무지개 다리로 유명한 도두봉, 또 네. 어영공원을 거쳐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그리고 관덕정 등을 경유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목관화도 이제 10월까지 야간 개장하잖아요. 네. 제주 원도심일 때 다 함께 둘러보시면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바다도 보고 제주 그러니까요. 시내 저녁 때 야간 코스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행하는 그 맛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티켓!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일 중요하죠. 예, 이거 제주 여행 공공 플랫폼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제일 중요한 거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네. 현장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제가 홈쇼핑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실 뭐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아셔야겠지만 우리 도민분들이 먼저 한번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주의 밤바다 네. 또 이 원도심 투어하시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시원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